2023년 찬수와 찬프로의 특별했던 순간들. 사랑과 건강과 참원이 넘쳤던 시작. 여러분, 새해 소원은 다들 이루셨나요? 짜잔! 2월 22일 드디어 발표된 진생 첫 정규앨범 원! 와! 자, 여러분들은 대기록을 써내려 가셨고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감사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그 찬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올해 항상! 3월은 시작의 달! 이찬원 가수 인생도 시작! 원데이 콘서트도 시작!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추억으로 거듭났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찬스 여러분들과 제가 가수와 팬으로 처음 만난 날. 사진 뺨! 컷! 화사하고 따뜻한 봄과 함께 했던 원데이 투어. 또 찬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봄날은 저에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마 5월달, 6월달도 너희들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벌써 이만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하트 뿅뿅뿅뿅 보이십니까? 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소통 공간 공식 팬카페가 처음 탄생한 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8월은 바로 이날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이 탄생한 날! 와! 제가 평생 잘할게요. 자, 9월! 우리의 일정이 비어있다고요? 아닙니다. 제 마음속의 스케줄은 항상 꽉 차있습니다. 바로 찬스라는 스케줄. 여러분은 물고기십니까? 딱고기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찾아온 축복?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나를 보는 당신의 얼굴이. 오,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오래 연사 영원한 내 사랑. 야, 이 선물 같은 앨범이 벌써 2년이 지났다며 참 세월 빠른데요. 제가 지금 들어도 노래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애정하시고 아끼시는 곡은 어떤 노래입니까? 어떤 노래? 11월 1일 이 날을 나눔으로 축하해주신 우리 찬스 여러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날개 없는 천사. 나 이제 인자입니다. 딱 한마디만 할게요. 사랑해.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넘치는 큰 사랑을 받았던 개면형. 그 넘치는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사랑과 2023 찬스 감사대.
돌아가시렵니까? 꽃이 피 어설 길을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낙엽지 가을을 지나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이제 봤지 남은 이 길을 365일 그대 가래 가슴에 살고 그댈 향한 내 사랑에 공일도 없어도 단 하루 그댈 하루라도 볼 수 없다면 그리움에 난 참 못 이뤄요.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눈이 내린 하얀 꽃길을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이제 봐주 네 길을 하고